출발 15분 전입니다. 이것저것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 15분 전. 신중장년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릉시에 정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요트 타고 달려보자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8명이 저희가 요트 자격증을 시도를 했어요. 그 일환으로서 지금 울릉도와 독도 탐사를 위해 가서 또 이제 독도의 중요성도 알고. 오늘 제 19일 날 12시에 출항해서 20일 날 10시 전에 현포항에 울릉도 현포항에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관광을 좀 하고 20일 날 오후 6시에 출항해서 21일 날 오전 7시쯤에 독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보고 이제 독도 그 수비대한테 약간의 선물도 좀 증정을 하고 유모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항해서 독도로 이제 21일 날 독도에 이제 독도에서 현포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항합니다. 근데 일기예보를 보고 만에 하나 23일 날 일기가 나쁘면 그냥 독도에서 29시간 동안 강릉까지 바로 올 예정입니다. 드디어 출항입니다. 자, 마음이 어떠신지? 아, 막 설렙니다. 이제 출발 드디어 합니다. 너무 탄에 박힌. 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몸담아주셔. 사회생활을. 별 생각 없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멀미로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 아니라 선탠 중입니다. 선탠. 네, 안녕하세요. 네. 멀미 아니죠? 선탠이죠? 네, 너무 좋습니다. 선탠입니다. 자, 하슬나무가 저기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세일을 거의 다 펴고 기분 좀 어깨 향해집니다. 뭐야, 전부 다 라면만 먹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랜만에 첫 번째 저녁 식사. 이제 오랜만에 압력밥솥을 바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의정부식 부대찌개 그래서 이렇게 또 김하고 고추장 김치 이것도 다양하게 먹는 셈이에요. 이 정도면 기대가 큽니다. 기대까지 이렇게 제대로 먹을 줄이야. 자, 빨리 라면들부터 한 젓가락씩 건지시고. 네. 그 저쪽에 내려놓으세요. 떨어지면 깨지니까. 저쪽 위에다가. 자, 빨리 개봉하세요. 네. 난 찍어야 돼. 자, 첫날 저녁 식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릇까지 바락바락 그릇까지 다 긁어 먹을 정도로 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속도는 5.9노트. 5시 11분 도착. 너무 빨리 도착하는데 일단 가다가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첫날 강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잡힌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노벨을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런던 근처에서. 코리아나우를 구경 갑니다. 코리아나우를 구경 갑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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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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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이제 갤리. 갤리, 갤리 들어가 보죠. 와. 지금 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 이 요체 이제 역사가 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개조가 됐어요. 지금 약간 트레이닝십에 맞춰서 많이. 울릉도를 떠나자마자 초강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난리들이 났습니다. 스릴과 공포가 오가는 쌍곡선에서 강아지 달아서 타면서 독도로 떠나는 우리 장안 김진영 선장. 승마를 할 땐 죽어도 안 하더니 요트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해가 딱 지겠는데 그냥? 그죠? 중간에 뭐 하나 없이 그냥 바로 딱 찍겠는데? 자, 우리 옆에 하슬라우가 가고 있습니다. 슬라슬라 하슬라. 아, 멋지다. 또 가는 길.
자, 독도가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독도입니다, 독도. 아이고, 이제 어둠이 가시고, 저곳에 이제 멀리 독도가 보입니다. 독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독도로 가고 있습니다. 야, 작년 가을서부터 준비를 해서 드디어 이제 여름에 왔습니다. 야. 자, 다 함께 독도 만세 합시다. 다 함께 독도 만세! 우리 땅! 우리 땅 독도에 왔습니다. 예. 훌륭합니다.